오늘 헤드라이너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해보죠. 네. 네. 우선 뭐 시작하기 전부터 뭐 쇼미더머니의 뭐 짝퉁이다 뭐 이런 투다 막 이런 얘기 네. 엄청 얘기 나왔죠. 출연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출연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출연 제의를 받고 나서 딱 그 결정하는 데까지 두 달이 걸렸거든요. 제가 엠넷 직원분들하고도 한 두 번 미팅하고 전화 통화는 뭐 하루에도 한 열 번씩 하고 사실 이제 엠넷에서는 설득이었고 저는 잘 모르겠다 뭐 하겠다 말겠다 이제 뭐 그걸 감정 반복을 하면서 이제 계속 결정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는데 이제 처음에는 음악적인 걸 많이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안 나가려는 방향으로 이제 기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기로 어제 방송에서 음악적인 걸 보여줄 수가 없다. 100%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가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만이라도 얼굴을 보이고 와라. 이제 그렇게 하는 홍보적인 측면. 그러니까 DJ 바가지 바이백서치라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음악이 뭐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 때문에 이제 생각이 좀 기울다가 사실 그걸 또 이제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최초에는 뉴스에서 그렇게 났단 말이죠. 인터넷 뉴스에서 서바이벌이 만들어진다. 이제 쇼미더머니 이후에 서바이벌이 만들어지는데 EDM 서바이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100% 그때 받아들였던 거는 EDM 장르 음악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서브 장르 뭐 이제 언더그라운드 음악들이 가면은 결국은 EDM 장르 메인스테이지 장르에 빛이 가려서 괜히 그냥 뒤에서 들러리만 하다 나오게 되는 영화 아니겠냐 싶어서 되게 회의적으로 느끼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 촬영 3주 남기고 제가 안 하는데 갑자기 엠넷을 이렇게 가서 보는데 대부분 이제 DJ 방송이라든지 아니 DJ 방송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제 DJ인이 조금 나오고 네.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에서 조금 이제 내비치는 모습이 다 한 가지더라고요. 그냥 최근에 페스티벌 때문에 알게 된 그 DJ의 할렐루야 하는 모습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DJ이라고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안 나간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갖고 또 다른 할렐루야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왔고 왜곡된 DJ 이미지를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 자리를 내가 메꿔갖고 못 나오게 막아야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어요. 테크노라는 장르를 하는 네, 바가지 바이팩스 13의 이미지도 확실히 가져갔고 그리고 그러면 킹맥의 우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좀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했다고. 아 근데 이제 사실 킹맥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리밍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아니고 데드엔드라는 크루 활동을 하면서 주로 다른 장르들이 서브 장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킹맥이가 킹맥 씨가 네, 그 헤드라이너에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EDM 일렉트로닉을 트는 걸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보통은 사실 더 서브적인 장르들을 많이 플레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와서 뭐 우승을 할 거라고 그럼 예상을 했었나요? 현장에 있으셨어요 혹시? 그 결승전 현장. 결승전 때는 이제 세부에서 네. 수영하고 있었죠. 아침에 네. 수영, 점심에 수영, 저녁에 수영. 수영, 네 일단 수영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네 예상을 했었나요 초반부터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바람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킹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 네 우승 후보였죠. 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고 이제. 킹맥 같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런 친구가 돼야지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DJ신도 좀 킹맥을 닮아가려는 그렇죠 네. 방송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 물어보고 싶은 게 두 분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는 다 얻으신 게 있을 거예요 인지도 좀 올라갔고 뭐 알아본다고도 얘기하시고
한국 클럽씬에 뭐 페스티벌이든 DJ 전체든 헤드라이너가 좋은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나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좋은 점이 훨씬 많았다. 예. 저 역시도 좋은 네.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DJ를 골탕 먹이는 방송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하는 DJ와 못하는 DJ가 우연인지 몰라도 너무나 뚜렷하게 대비되어서 보이는 재밌는 효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참 최근에 들은 얘기는 네. 클럽 업주들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가게에 있는 DJ들이 뭐 맨날 똑같은 음악 틀고 네. 왜냐면 중요한 게 요새는 클럽에서 계속 같은 노래만 나오잖아요. DJ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업주들도 자기가 뭔지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DJ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심심하게 방송을 봤다가 네. 누가 잘하고 못하는가 이제 아, 보이기 시작해 보이니까 네. 자기 가게에 있는 애들이 못하는지 잘하는지가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되게 그러면 좋은 영향이 진짜 좋은 그죠? 영향이 그죠? 좋은 영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바가지 씨한테 오늘 들어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DJ들이 서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모여서 이렇게 많은 DJ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그 방송을 통해서 DJ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자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되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쟤는 진짜 잘한다면 또 와 잘한다 잘한다 이게 사실은 DJ들은 개개인이 개성이 워낙 세서 사실 혼자 있으면 혼자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DJ상 혹은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DJ들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구나라는 네. 그런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킹메기가 우승하고 뭐 또 그 전에 뭐 바가지랑 뭐 스케주원이랑 같이 경쟁 구도였을 때도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사실상 결승전이 네. 결승전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DJ들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친구들은 정말 잘하고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하는 게 맞지 뭐 이런 약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되게 재밌는. 그래서 막 술안주로 헤드라이너를 진짜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DJ들끼리는 저도 뭐 어딜 가면 늘 그 질문을 받잖아요. 그죠? 늘 그 질문을 받고 또 특히나 저는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를 가면 늘 그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질타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입에 거론이 된다는 네. 그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완전 긍정적이죠. 예전에는 어느 클럽이 핫해, 뭐 어디가 인테리어가 좋고 어디 사람들이 되게 쿨하고 멋있어 이 정도는 이제 다들 구별할 수 있었는데 네. DJ의 영역까지는 잘 안 들어가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씩 그것도 구별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에 들은 얘기가 뭐 같은 자리에 있었겠지만 되게 절대 그 섭외를 안 할 것 같은 클럽에서 아. 킹맥이랑 스케줄원 형을 그렇게 섭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 이제 결승전 세 진짜 끝내시더라고요. 네. 초반 한 5분 안에 모든 걸 다 때려버리고 그냥 진짜 신나네. 우리 이제 한진씨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소리가 좀 어떤가요? 자신에게는 좀 컴플렉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엄청난 컴플렉스. 아 자, 그래요? 아 그러면 방송에서도 막 목소리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그랬잖아요. 정말 솔직히 앞에서 웃더라도 살짝 기분 나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왜냐면은 35년 동안 이상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리액션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거를 노출하는 거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 자체가 이제 호소력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공개가 됐다 보니까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죠.
사실 이거 이제 와우TV 섭외할 때 저한테 했던 폭탄 선언이 있어요. 네. Mnet 헤드라이너는 인터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19시간, 이 20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으니 네. 뭐 당연히 트레이닝이 될 수밖에 없죠. 하루에 한 4시간씩은 따박따박 인터뷰를 하니. 그러면 인터뷰 나가는 게 전체 1시간 분량이라고 하면 인터뷰 한 거 몇 프로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건 될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명당 5시간씩 10명이면 50시간 분량을 줄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1%? 그것도 그런 게 아마 이제 사실 엠넷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네. 조금은 서로 헐뜯어줬으면 좋겠고 조금은 경쟁구도로 몰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들 친하고 네. 사실은 뭐 박아저씨도 마찬가지고 킹맥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내 그런 말들을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말들을 인터뷰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렸다가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인터뷰가 길어졌지 않았나. 네. 예능이 시작돼요. 아예 처음부터 제가 1등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촬영했다면 아마 촬영 진짜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그죠? 하긴 워낙 또 친하십니까. 우선은 방송에서도 공연을 꽤 많이 했잖아요. 방송 공연이 더 그러니까 긴장이 됐나요? 아니면 늘 이렇게 평상시 하는 무대가 더 긴장이 되나요? 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평상시 하는 공연에도 긴장을 좀 하는 편이에요? 막 손 떨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저기 처음에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그랬대. 그죠.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울 뻔했고 그날 잠 못 자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아,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고 아, 전날 잠을 못 자셨다고? 네, 네.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그 지금 촬영하라 그러면은 저 잼스전 가서 연습 맨날 갖고 최고의 뭐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뭐 예를 들면 작년에 저 밀러 사운드 클래시 나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DJ 코리아에서 DJ 코리아 매장에서 매장에서 연습하신 거예요? 그 행 뭐지 대회 직전까지 연습하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사람이 그거에 대해 준비할 시간도 있고 근데 한참 바쁠 때 네, 그 촬영이 올해 8월에 제가 뭐 한 달 동안 뭐 28개인가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게 전국 돌아다니는 거에 거기에 사이사이에 방송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연습이고 나발이고 뭐 준비 안 된 상태예요. 잠도 못 자고 가서 잠도 못 자고 얼굴 빵빵 부어갖고 인터뷰하라 그러면 졸다가 에? 이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막 되게 중요한 텔레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건데 네, 그죠.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작았거든요. 즉흥적으로. 아, 즉흥으로. 그러니까 그 1라운드 때 그 5분 릴레이랑 블라인드 테스트는 그냥 바로 가서 한 거예요. 타임 보듯이. 오, 5분 릴레이에서 1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죠. 그게 그 전날인가? 그 페스티벌 그 뭐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던 셋이었구나. 그거 히스토리 불러와가지고 들었어요. 처음에 어제 뭐라 그러지? 앞으로 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게 5분 동안 너무 어떡하지 이러다가 공공 생각하니까 내가 그 전날 수영장인가에서 들고 왔거든.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오프닝부터 이제 뭐 제가 만든 노래로 하는 거니까 바닥바닥이랑 막 이렇게 좀 어느 부분에서 터질지 아니깐요. 그렇게 해갖고 대충 이렇게 틀다가 5분 지났대요. 그래서 아 됐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릴레이 같은 릴레이야 뭐 사람들 있고 막 그냥 즐기면서 하면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는 손만 보여주는 거 있고 네. 와 거기서 진짜 잘해야 되는데 돌아버리더라고요. 진짜 떨릴 것 같아요. 네 저도 엄청 떨었어요. 네. 진짜 어느 정도로 제가 그랬냐면 그때 부산에서 바로 아침에 부산에서 차 타고 올라와서 부산에 차 타고 올라와서 집에 들렀다가 짐 싸갖고 옷까지 부산 더블로 들어온 건데
집에 갔을 때 자려고 그랬어요 진짜. 아 너무 피곤해서? 아, 피곤해서가 아니라 한 게 하나도 없었고. 아 그래서 안 나오려고? 네. 아 진짜로? 아니 5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아니 개멍신 나올 것 같은 거 진짜. 그래서 그래도 잘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계속 대단하다. 혹시 잘한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풀영상 있죠? 네. 어 뭐죠? 녹화된 네. 그 보면은 비트매치도 나가거든요.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런 게 나간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게 그 5분을 해야 된 5분 하잖아요. 네. 근데 잘 들어보면은 3분 동안 한 곡 틀거든요. 아, 계속 고민하고 계셨구나. 다음에 아니, 뭐 틀지. 그럼. 틀려갖고 내렸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걸었다가 원래 목표는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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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동시에 올려갖고. 네. 이거 갖다가 막 여기서 포커션 이용하고 여기서 베이스 이용하고 막 하큐 갖다가 막 저글링 하듯이 그걸 보여주려고 머릿속으로 아 그거를 이제 호텔에 앉아갖고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딱 갖고 루프를 거는 순간 안 맞아갖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컬을 여긴 보컬로 가는데 보컬은 뭐 대충 네. 머물려가도 상관없는데 퍼커션 쓰려고 그랬던 애가 우두두두두두 소리가 났는데 이래버렸거든요. 그러고서 아 어떡하지 이제 순간 당황하고 다시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수입 좀 주려고 그러니까 끝났대요. 그래서 똥망이다 진짜. 근데 어떻게 1등을 했네요 그래도. 아 그때는 5등 했죠. 블라인 테스트는 타기 1등 했었죠. 아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아. 네. 똥망이 진짜.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불만족스러웠다. 근데 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좀 볼 때는 오 좋다고 막 이런 생각했지만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아 망했다 그 집에 아 그거 망했다고 할 겨를도 없었어 사실 그때는. 끝나자마자 인터뷰하고 어떠셨어요 그래서 네. 망했어요 이러고 방 가자마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계속 채점하고 모여서 인터뷰하고 이제 그거 20시간 동안 네.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방송 이제 1회 되기 전, 1회 출하기 전에 그 작가님이 보내줘서 네. 타임코드 지정해달라고 제목을 어, 이제 써야 되니까 몇 분 몇 초에 어떤 노래 들어갔는지 0분 0초에 어떤 노래 그리고 3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와우TV 티타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가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넷은 볼 거니까 최소 10명은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도 보실 거고 아, 네. 그리고 앨범 작업은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